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thank you, Jesus.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2009년도 1월 8일 저녁 11시 40분 여기는 아프리카 우간다 꽃동네입니다. 이 꽃동네가 우간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이곳에 와서 두 채의 집을 짓고 또 식당도 졌나요? 식당도 짓고 조그마지만은 하느님이 기뻐하는 꽃동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오늘서부터 시작된 세계 제2차 젊은이 성령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간다 대주교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볼 바친 거. 네? 볼 바친 거. 볼? 볼 바친 거. 바친 거 대주교님 그리고 여기 몬세뉴어인가요? 아니요 저 신부님 담당 신부 임마누엘 신부님이야 몬세뉴어 아니고. 다시 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신부님이랑 저는 아, 신부님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잘 사셨고 우리 꽃동네에다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장인남 교황대사님 내일 또 오신다고 그러니까 기쁨이 차 있습니다. 내일 또 이 우간다 꽃동네 축복식이 있는데 주님 많은 은혜 주시고 이 지역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지혜와 축복 많이 내려주소서.
또 우리 한국에서 출발한 우리 고동네 형제 자매들 봉사자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쁨 많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복해 주시고 우리 변호사님 또 이렇게 큰 마음 가지고 오셨는데 건강 100배로 꼭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간다 교구와 꽃동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이와 이 집진자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 또 수녀님 봉사자들에게도 복을 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선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우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만 백성에게 영원한 빛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백성이 구세주의 찬란한 빛을 받아 영원한 영광의 빛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제일 장소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관님 주님의 공정을 임금에게 주님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주님의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가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는 소중하기 때문이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비치는 한 그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방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셔.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나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 사랑합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누가 누가 번역을 해야지. 시에서 다시 됐나? 나는 여러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I really miss you. 아주 오래 전서부터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I want to see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love you.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고 싶었습니다. I want to come here because I want to love you.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꽃동네 일행 모두와 함께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loves you.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파견된 우리 수사수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올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국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Korea, Christianity starts from missionaries. 우리도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When we are poor, we love sisters and brothers and priests come here to help us.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고, They give us food. 입을 것도 줬고, 우리 아픈 병도 고쳐줬고, 우리 학교도 또 보내줬고,
특별히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가났을 때지요. 특별히 미국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어요. 프랑스 사람도 도와줬고요. 영국 사람들 도와줬고요. 필리핀 사람도 도와줬고요. 그 UN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할 때 기쁨으로 우리는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크면은 우리와 함께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간다 사람이나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선한 사람도 사랑하고 또 죄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대단히 큽니다. 특별히 나그네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많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싶죠? 지금도 학교 다니는가요?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특별히 공부 많이 하고 싶은 어린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서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I prepared to help the children who want to study.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선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할 겁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은 점점 커가지고 우리 고동네 수사 수녀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I wish you become brothers and sisters like. 여기다가 우리 수도원도 짓고 수녀원도 짓 거예요. We will build 수녀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될 거예요. 네, 우간다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한 30개국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만 가지시면은 다 신부님도 될 수 있고 수사님도 될 수 있고 스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 형제고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통의 모든 수사 스님들, 신부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뜻을 따라서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Dedicated his life to do like what Jesus did to us.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좋아해요. 기뻐해요. 소망해요. 마음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찾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해왔지만 we have been doing the works.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박수 치세요. If you wanna do things that he doing, then clap for him. Clapping. 땡큐 베리 마치. 아, you spend money on the man. I bag not spend money on the man low. You spend that spend money on the man low. I feel so and spend money on the man low. You could spend money on the moon. I so friend to my to not send man too. And the Lord met to me. Do so. 번역해야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는 명심하여라. 너는 기억하여라.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what kind of situation you have?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I love you guys whatever what kind of situation you have, whatever have, you know, I love you guys. 내가 죄가 있든 없든 if you are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나의 소원은 너에 대한 사랑뿐이다. 나는 너희를 앞으로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로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너만을 사랑하듯 as I love you guys.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죄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너만을 사랑하듯 너도 앞으로 너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As I love you guys, so even if you have sins, you have to love each other. 나의 사랑은 너의 것이다. My love is yours.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울 것이다. Before I just spend my pickle fellow, now spend my juice of friend, my juice so. Now if he spend my pickle fried loafy, now he's so friend, my journal into my juice of friend, man. You fool, just spend, I fool, just spend more. 기쁨의 이 밤 영원한 나의 사랑의 약속 나는 너에 대한 사랑뿐 너에 대한 축복 모두 모여 내 사랑 함께 사니 너는 복된 공동체 되리라 곧 동네 성당에는 나의 사랑 가득하리라 약속의 땅을 나는 만들고 너희에 대한 사랑을 더해 가리라고 너를 축복하는 이 밤 요셉의 마주로드 맨들로 너희는 행복하다. 내 사랑을 너희는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는 가장 큰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요셉의 마주로드 맨들로 내 사랑으로 너희를 큰 물이 지어 이 땅을 사랑의 땅으로 비옥하게 하리라. You so ben majuro do mendo. 사랑의 아들, 딸 되었으니 너는 행복함을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성치 다 쉬었어? 응? 안 맞을라?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로 가는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거 물이 아까운데 너무 많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을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신다. 성자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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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예수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저희 주교 볼 받친 거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모든 사람들과 꽃동네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 우리 꽃동네 가족들, 은인들, 꽃동네 회원들, 우리 부모 형제들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니엘도 모두 생각하지요.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이루어져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하십시오. 박수 칠들은, 박수 칠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를 모시게 하던 시한사오나 한 말씀을 하소서. 절하고 나으리라. 무슨 커피? 그 섰어. 섰어. 영성 전사는 섰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커피. 그리스도인 커피. 그리스도인 커피. 무슨 커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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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단히 잘하는 게 하나가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나는 여러분에게 한국말을 할 거고 여러분은 또 영어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Understand? Understand? 뭐라고? 여기 지역말이 있어요. 르앙콜레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가 따로 있거든요, 언어가. 아. 얘네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로 수업을 학교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 알아듣거든요. 아. 얘네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지역말로 양꼴레 제일 많이 써요. 양폴, 무슨 말? 양? 르양꼴레. 양꼴레? 르양꼴레. 양꼴레. 양꼴레로 사랑합니다는 뭐라고 하는데? 양꼴. 예? 르 양꼴레. 그 사랑한다는. 예, 여기 말인데요. 사랑합니다는.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하는 거? How do you say it? 둥꾸낭노. 그 강복했나? 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감사합니다. 그 누가 sing song 누가 노래 한 마디 할 수 있는 사람 한 마디만 한 사람만 하. Stand up, 다원. 칠등 칠등나 stand up, 바보. Stand up,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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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싱송이라고 하나? 싱송. 박수.
예, 올 올 친절한 스탠다. 국가 국가. 아, 고 백 백 고 백 백 백 스텝. 돌아서 돌아서. 어떻게든. 감히. 어떻게든. 너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냥. 큰 사람들 뒤로, 큰 사람들 뒤로. 이렇게. 땡큐 베리 마치. 그 여학생도 있는 거죠? 네. 여학생 미처 이렇게 치마 입은 사람?